히브리서 8장이죠. 예. 오늘은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성소,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렇죠? 자, 8장 1절 지금까지 요점을 정리합니다. 핵심은 뭐였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른편에 제사장으로 주님이 계신다. 핵심을 확실하게 짚었죠. 예. 지금까지 요점이 뭐였느냐. 그 다음에 우리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성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세운 그런 성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성소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일을 하신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땅에는 제사장도 없고 그런 걸 안 하지만 구약에 있던 그것을 완성시키고 온전케 하신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 자, 핵심과 요점은 뭐였죠?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신다. 섬기고 계신다. 제사장 사역을 하신다. 참 장막에서 하고 계신다. 참 장막에 비교한다면 우리 5절은 그랬죠. 지금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원본 있고 그 그림자와 같이 이렇게 적게 해서 만든 거지 원대는 이게 아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 땅에 있는 제물, 땅에서 하는 구약의 제사, 이게 원형이 아니다. 원형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예수님이 그 본질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언제나 예수님은 본질이고 원형이다. 자, 3절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일을 하죠. 예물과 제사들인데 우리 예수님도 지금 마찬가지다. 중보자가 되시고 기도자가 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그렇죠. 내일 말씀에 나올 겁니다. 모레 말씀에 9장 24절 그리스도는 사람이 지은 지성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성소는 참된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 참된 성소에서 지금 서 계신다. 하나님 옆에 계신다. 지금도 그 일 하신다고. 자,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지금도 중보자가 되신다. 보좌 우편에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분이시다. 4절 이 세상의 제사장, 이 세상의 예물 그런 것은 좀 임시적인 거예요. 하나의 뭘 가리키는 상징이었고 모형과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5절에 그랬죠. 그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다. 그림자였다. 6절 예수님께서 맡으신 제사장 직분, 아름다운 직분, 훨씬 고귀한 직분이죠. 다른 제사장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직분이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도 옛 약속보다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래서 더 나은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최상급이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
더 좋은 약속의 근거에서 하시고 있다. 새 언약이 나오죠. 이게 지금 신약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은 임시였기 때문에 기간이 끝났고, 두 번째 언약이 필요하고, 예. 그래서 오늘 8절, 이미 성경에 새 언약을 맺겠다. 에스겔서 여러 군데 그랬죠. 내가 새 언약은 내 영을 부어줄 거다.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거다. 그리고 계명이 돌에 쓴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기록한다. 잊어버리지 않게 할 거다. 늘 생각나게 할 거다. 자, 내적인 은혜, 영적인 은혜지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내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마음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란 게 겉으로는 좀 이상하잖아. 가까이 있어도 그 다 된 게 아니야. 정말 내 마음 중심에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마음에가 있어요. 새 마음을 주시겠다. 빌립보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감동하고 내 안에 임재해 주신 겁니다.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주시죠. 마음 없이 된 일이 얼마 있겠습니까? 자,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성소에서 그분이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참된 제물을 드리시고, 그렇죠? 예, 새 언약, 훨씬 더 나은 언약을 주십니다. 8절도 그래요. 새 언약을 맺겠다. 9절, 그것은 그전 언약하고 다르다. 그때는 내가 애굽에서 너들 인도에 내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은 그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대로 포기하지 않죠. 10절에 내가 새 언약을 다시 맺겠다. 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겠다. 성령이 온다고 말해요. 성령은 잃어버리지 않게 해요. 생각나게 해요. 아니, 내 마음에 있어요.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진짜죠, 그게요. 자, 오늘은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을 따라서 영원하고 참된 제사장, 중보자, 그리스도. 더 나은 약속, 더 나은 성소, 더 나은 제사가 된 겁니다. 1절에 하나님 우편에 권세 있는 자리, 권위 있는 자리이지, 최고의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만유의 통치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죠. 창조자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체요, 그렇죠. 지위 높으신 분이요,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요, 다 들으시는 분이시다. 자, 새 언약 11절이 뭡니까? 이 새 언약이 오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 말로 가르치고 귀로 듣고 하지만 그거는 온전하지 않다. 성령이 오면은 그냥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지금도 이 모든 사실이 바로 알아진다.
깨달아진다. 우리 아이들도 성령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2절. 그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적 없다. 하나님께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신 어린 양이 되셨다, 내 죄를 위해서 속죄하신 구세주다, 어렵다 말입니다. 그걸 막 아무리 설명해도 어렵습니다. 오늘 성령이 오시면 새 언약 백성, 내 마음속에, 그렇죠, 깨우침 있고 알게 된다. 12절은 무슨 말씀 있죠? 용서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내 죄가 머리털처럼 많을지라도 내 죄를 다 속죄하신 분이다. 죄를 전부 덮으시고 죄를 씻으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그의 크신 희생제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 13절,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이다. 첫 번째는 이 것이 됐으니까 오래된 것은 사라지고 새 것으로 대치됐다. 새 언약 백성이다. 과거에는 죄만 덮어놨어요. 이제는 죄를 다 씻어버리고 도말하시고 없이 하셨다. 중보자 그리스도. 1절이 중요하죠. 7장까지 지금까지 뭘 말했느냐, 요점 핵심은 이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고 계신다.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죠,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자, 오늘 말씀은 거짓되지 않죠. 언제나 성령께서, 성령이나 예수님 똑같습니다. 삼위일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예, 확신하게 도와주시죠. 자, 우리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죠. 핵심이니까. 이 마음이 허전해서 자꾸 딴 마음이 생겨서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고 괜히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할까, 세상에 그냥 좌절되고 낙심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애들이 그러죠. 마음 좀 잡아야, 정신 좀 차려, 마음 잡고 공부 좀 해, 철 좀 들어, 그러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길을 다 늘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 언약은 분명합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실 거다. 예배도 우리 영으로 마음으로 해야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교회 와서 정성껏 예배 드리지만 마음은 방황한 사람이 있어요. 땀만 먹은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괜히 고민하든지 땀만 먹든지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별 사람 다 있죠.
오늘의 요점, 그리스도는 참된 성소,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새 언약을 주셔서 새 언약 백성,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기도합시다.